뭐 유치권 물건을 들어갔다가 속된 말로 물린 거예요. 결국에는 그분이 부동산을 안 하고 있어요. 질려가지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네. 야, 요새 경매 재미없어.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야, 그렇죠. 예, 맞습니다. 싸게 못 봐도 네, 맞아요. 그냥 일반 물건 여기 와서 금매 잡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맞습니다.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책을 내셨고, 이 네. 시점에서 경매 투자를 되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네.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항상 공부는 그래요.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이제 일반적인 사이클을 따라가시면요. 일반 투자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이클. 우리가 이렇게 사이클, 사계절로 해서 보는데, 사이클에 따라서 지금이 상승기니까 지금 투자해야지. 아니에요. 이미 상승기 꼭점이라고 하면, 이미 전문가들은 이미 다 수익을 내고 나온 상태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보신 이유가 일반인에서 투자자로 아니면 나만의 기술을 얻기 위해서 이런 강의를 본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께서 투자자가 되시고 싶으시면 약간 한발 빨라야 되는 거예요. 약간 한발 빨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아니 저거 금매로 사거나 일반 매매로 사면 되지, 경매 뭐 경쟁률도 높아지고 낙찰가도 높아지는데 왜 경매를 지금 공부해야 돼?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13년도부터 5년, 거의 5년 동안, 거의 6년 동안 쉬지 않고 올라왔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쉬지 않고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영원한 상승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원 어쨌든 조정을 하거나 한번 하락을 주고 올라가야지 정상적인 이제 흐름이라 좀 보는데, 그런 조정을 주거나 하락을 줬을 때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경매 물건을 우리가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시점이 오는데, 그때 배우겠다 나서면 늦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한발좀 빠르게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돼요. 남들이 경매를 뭐 지금 시점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남들이 아이고 죽는다 죽는다, 아이고 이제 부동산 시장이 끝났다 끝났다 그러면서 매가가 떨어질 때 경매를 더 싸게 매집을 해 놓으시면 어쨌든 차익을 누리면서 그더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그 갭을 메울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좀 공부해 놓으시는 게 맞다. 그래서 책 제목도 보시면 다시 돌아올 경매 시대를 준비하자, 이게 그런 타이틀로 만들어 놓은 아,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렇죠. 경매야 내 재테크를 부탁해라는 느낌인 거죠. 그 이야기가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네. 우리는 투자자나 기술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공부하자.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제 봤습니다. 아, 네. 잘안 보이죠? 네. 책을 꺼낸 김에 네. 책 이야기 좀 해볼까요? 책 내셨습니다. 네. 첫 번째 책. 되게 두껍네요. 네. 제가 욕심이 나가지고, 원래 처음에 원고 처음에 초고 나왔을 때는 네. 480페이지인가 거의 500페이지 가까이 되더라고요. 어. 근데 지금 줄이고 줄이고 핵심만 넣자 해서 거의 38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하고 네. 완전 초보자분들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론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사례 위주로, 제가 실 사례 위주로 많이 넣어놨습니다. 보실 때 술술술술 볼수 있을 아, 진짜 거라고 저는. 술술술술 볼수 있나요? 네. 되게 두꺼워서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이한 권이면 끝나요, 사실은.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게 지금 보시면, 서평을 보시면, 네. 이제 호빵님께서도 네. 서평을 써주셨는데, 한 권으로 충분하시다. 아. 본인이 읽어봤는데, 추천사를 써주시면서 네네. 먼저 원고를 한번 읽어보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책이 되게 예뻐요. 네. 네. 속 내지도 칼라로 네. 보라색도 있고, 이렇게 네. 알록달록하게. 정리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도움 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와, 제가 사실 놀라워요. 저희가 책을 낼 줄이야. 네. 누구나 한 번은 꿈은 꾸지만, 이제 책을 내는다는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큰 도전이고, 네. 큰 이제 경험이잖아요. 네. 저는 이거 책이 어제 왔는데, 저한테 네. 받았는데도 아직 실감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 이제 다시 어제 집에 가서 한번 봤는데, 아, 그때 좀 느낌이 좀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 권이면은 투자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일반 물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매라는 거는 이제 일반 물건과 특수물건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일반 물건 아파트, 방금 계속 우리가 언급했던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 물건은 충분히 혼자서 할수 있도록 내용을 수록해 놨어요. 그래서 그이 내용을 보고 참고해서 일반 물건은 충분히 할수 있을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수한 물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시작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거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사이클을 돌려보시고, 그 다음에 나에 맞는 컨셉 잡아서 특수물건, 뭐 유치권이나 지분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한 네. 권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특수물건도 하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제가 투자한 물건의 한 90%, 80%는 일반 물건을 해요. 그래도 큰 수익이 나거든요. 일반 물건을 하는데도. 근데 나머지 10%, 20%는 뭐냐면 법정지상권이라는 특수물건을 잡고 소액으로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짜리 땅, 100평 정도 되는 땅을 사가지고 그 위에 이제 구옥 같은 게 있으면은 이제 건물에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그냥 건물만 있어요. 그래서 미등기 건물이라서 토지만 나온 상태, 이런 물건들을 낙찰받고 철거를 해보고 협의를 해보고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아직 어리고 저도 아직 그렇게 많은 소송 경험이 없기 때문에 소액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저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뭐 강의를 하면은 무조건 뭐 큰 금액으로 소액 뭐 소송을 하고 이렇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예요. 저도 배워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소액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투자도 계속 하시면서 그렇죠. 예. 성장 중이시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강사긴 하지만 저도 월급 받는 직장인이에요. 직장인이어서 뭐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월급을 받고 그 월급을 모아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차이는 뭐냐? 저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보다는 더 많고 쉽게 물건을 접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더 유리한 것 뿐이지 금액 부분이나 뭐 물건 찾는 기술을 여러분들 습득하시면 전 똑같은 조건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저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차근차근 밑에서부터 배우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배우다 보면은 저도 일반 물건 수익 난 것들 다시 돈이 들어오고 하면 그 돈 가지고 금액 큰 것들 나중에 한 번씩 또 해보고 이렇게 저도 성장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하시면 돼요. 네. 처음부터 막 큰 금액으로 특수 물건에 들어가서 사례가 있어요. 제가 또 연구생 같은 연구생 제도라고 있어서 과거에 밑에 제자들을 이렇게 키우는 것도 있는데 한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다른 학원에서 뭐 유치권 물건을 들어갔다가 속된 말로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사분께서 협의해서 금방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소송까지 가서 그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스트레스 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희 학원에 와서 연구생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소송 진행을 같이 진행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분이 부동산을 안 하고 있어요. 질려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거죠. 되게 많은 거를 그분은 알고 있고 그분은 많은 공부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한 건에 잘못 이제 물려버리니까 정이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무조건 쉽고 소액으로 간단한 거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네. 나만의 투자 컨셉이 필요하다. 그렇죠. 예.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해 주셨는데요. 네. 이 컨셉은 나만의 컨셉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나만의 컨셉은 여러분들이 우선은 목적과 기준과 타이밍 이런 것도 좀 잡아 놓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목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왜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가? 내가 어떤 목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목표성이 분명해야 돼요. 사실 아 그냥 막연하게 아, 돈을 벌고 싶어서 차익을 내고 싶어서 아니면 뭐 노후를 위해서 이거는 너무 막연한 거예요. 너무 막연하면 내가 실행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막연한 것들을 좀 분명하고 확실하게 목표를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목표를 잡아서 그러면 내가 뭘 투자할지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목표가 내가 지금 모은 돈하고 뭐 내 지금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이사를 가는데 전세로 안 가고 내 실거주 아파트를 하나 잡겠다. 그러면은 남들이 봤을 때는 엉뚱한 아파트 잡은 걸로 보일 수도 있지만 내 목표가 뚜렷하면 엉뚱한 게 아니에요. 그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성공적인 투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지 누가 봤을 때 왜 이러저런 아파트 사지? 이렇게 생각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 목표가 분명하면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렇게 확장하고 투자를 해야 당장에 큰 차익이 안 나도 이러한 경험으로 나중에 또 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어느 순간 자산이 불려 있는 걸 내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목표가 없으면요. 아 공부는 해야지 나중에 투자해야지 이러다 보면 전세 살고 월세 살고 어느 순간 지나갔는데 전세금 올라가고 월세금 올라가고 집값은 올라가는데 아니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는다고 했는데 왜 어느 순간 또 올라가 있어? 그러면 또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결국에는 시점을 놓치고 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목표를 분명하게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근데 그 목표는 본인의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누구의 말도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고정관념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있으면 전문가가 그래도 이 지역보다는 이 지역이 좋다라고 언급을 하면 같은 금액이면 이제 참고는 하면 되겠죠. 참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지 또 맹신할 필요도 없는 거고 어쨌든 본인의 기준을 잡고 진행을 하는 거고 그런 다음에 그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아 내가 어느 시점에 어느 위치에까지 가야겠다라는 그런 기준점을 잡고 그러면 타이밍을 목적과 기준 잡고 타이밍을 잡아야 하나의 컨셉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타이밍 그러면 내가 전세가 이때 끝나니까 요 시점 맞춰가지고 그때까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요렇게 이사를 해서 실매매를 해서 어느 타이밍에 다시 이걸 매도하면서 다른 데로 가겠다라는 이제 목표와 기준이 잡혀야 그 타이밍 시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타이밍을 잡아서 진행을 하는 게 하나의 컨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셉이라는 건요 어느 전문 강사가 아니면 뭐 저도 강사지만 어느 전문 강사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컨셉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정말 옳은 게 아니에요. 본인 상황에 맞는 컨셉을 잡아서 그대로 움직이는 게 옳은 컨셉이지 어느 전문 강사나 유명한 사람이 여기 뜨니까 이거 사 이런 거에 막 흔들리는 거는 뭐 향후에 많이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내 실력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컨셉이 아니고 내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그런 전문적인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되고 이렇게 매체가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내가 조금만 관심 가지면 그 지역에 대한 호재나
기사나 이슈나 뭐 전문가들이 이렇게 언급해 놓은 그런 자료들을 손쉽게 우리가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내 컨셉에 맞게 진행한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준들이나 네. 이게 이제 목표나 이런 네. 것들 명확히 설정이 되고 나서 네. 경매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서 네. 경매 정보 사이트죠. 네. 물건을 딱 검색하려고 딱 접속을 하면 네. 멍해지거든요. 그렇죠. 예. 멍합니다. 멍하죠. 예. 네. 어떻게 좀 검색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컨셉이 스쳐야 돼요. 더더욱이나.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옥션 사이트, 사설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제 종합 검색란에서 아무것도 클릭하지 않고 검색만 누르면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 날짜로 거의 11,330개 정도가 와.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하루에 일과가 그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면 그냥 사설 사이트를 띄워놓고 그냥 검색을 한번 눌러봐요. 그 매물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아 오늘은 뭐 9,000개구나 전국에서. 오늘은 11,000개구나. 그러면은 이게 증감하는 걸 제가 체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로 뭘 알 수 있냐면 증가한다는 거는 그만큼 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경기가 꺾인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저는 경매로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물건이 줄어든다는 거는 아 경기 좋구나 망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구나 이렇게 또 사이클로 제가 그런 시그널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렇게 해서 전국에 11,000개 정도 있는 거를 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만의 컨셉이 없으면 멍한 거예요. 그냥 딱 클릭했는데 11,000개 나왔어. 11,000개인데 그 11,000개 가지고 내가 어떻게 좋은 물건 찾아내지? 막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예로 아파트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뭐 올해 12월에 아니면 내년 1월에 전세가 만기가 돼서 12월에 낙찰 받고 진행을 한번 하고 싶다라는 이제 목적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에 맞춰가지고 자, 너 낙찰 받고 바로 입주할 수가 없으니까 명도까지 한 2, 3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1월 달이면 뭐 12월, 뭐 11월, 그러면 10월, 그러면 최소 이번 달이나 다음 달 내에 내가 입찰을 한번 들어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월달, 9월달에 있는 물건, 그러면은 우선 날짜를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겠죠. 예. 축소를 해놓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역을 내가 만약에 서울 마포구다. 그러면은 마포구로 그 지역을 또 축소를 할 수 있겠죠. 전국에서 마포구로 축소를 하고 그러면 또 뭘 또 축소시킬 수 있냐면 면적. 그래서 나는 지금 전용 18평에 살고, 그러니까 20평대 살고 있지만 30평대 전용 25평짜리로 가고 싶다라는 거가 목표가 구체적이면 예. 내가 면적을 또 줄일 수가 있어요. 그 카테고리에서 면적을 줄이면 물건 수가 확 줄겠죠. 그럼 내가 볼 수 있는 물건이 11,000개에서 갑자기 한 뭐 2, 30개로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2, 30개 물건 중에서 나에 맞는 거, 내가 포인트가 뭐 편의시설이면 편의시설 주변에 있는 거, 아니면 내가 포인트가 자녀가 있으면은 학군이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학군이 제일 좋은 거, 주변에 아파트. 아니면 내 포인트가 난 직주 근접이다. 그러면 난 출퇴근이 가능해야 되니까 내가 대중교통 가까운 뭐 합정역 주변이나 망원역 주변으로 봐야겠다 하면은 그 주변 옆에 나와 있는 아파트를 기준 잡고 보시면 물건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체화해서 물건을 검색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만의 컨셉이 있으셔야 돼요. 컨셉이 있어야 물건도 확 줄여서 볼 수 있다 하는 거를 강조해드리고 싶죠. 그래서 컨셉의 종류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컨셉을 여러분들이 몇 개를 갖고 계시면 정말 몇 분 안 걸려요. 물건 검색하는데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